여기도 사실은 신의 기운이 다분해요. 집안으로 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쁜 거 너무 좋죠, 언니. 예쁜 거 보면. 네, 그거 그런 거 좋아요.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고, 맞죠? 애기 같은 구석도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천재를 모르는 언니는. 그런 것도 되게 많다. 근데, 사실 이제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은, 언니 참 예쁘고 화려하고 한데, 좀 속은 참 문드러져 있다. 그리고, 무언가 되게 이제 해맑고 하시잖아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 속을 누가 다 알겠노 하는 말을 하시거든. 그런 거는,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살지만, 내 속에 있는 참이 아픔도 많고, 응어리들도 많고,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 아픔 없어? 응어리 없어, 언니? 근데 크게 그럴 게 없는데 요새 조금 좀좀 일이 있어서 그렇고 전에 옛날에 좀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나가나 별 생각이 안 나네요.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또참잘 몰라서. 네, 아시겠죠? 언니도 금전으로도 환란이 온나? 그리고 사람으로도 환란이 온나? 지금 그랬어요. 네, 그것 때문에도 사실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서 지금 이런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서 가지? 아,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언니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안 했고 우리 선녀가 오네 또. 저 머리가 너무 예쁜가 봐. 자꾸 예쁘다고 막 이러네. 나도 해줘야 되는데 선녀가 와서 이렇게 일러주네요. 언니 남자 있죠? 남자 있죠? 남자쯤 지금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일러주잖아 와가지고 일러주잖아요. 성만 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야야 니는 바람이 났나 이란다. 바람이 났다. 남자 때문에 망신 들어 언니. 그럼 어떻게? 망신이 오고요. 이거 관제 엮일 거 있어요, 솔직히. 엮일 거 없어? 관제 엮일 거 엮일 거 없어? 있어요. 확실해요. 엮일 거 있다는데, 관제.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안 엮일라면 얼마나 됐어요? 걔는 한 8년? 왜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진짜 망신이 크게 들어. 그럼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오기 전에. 언니가 뭔 꿈꾸고 있거든. 마음 정리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잡고 있는 거야. 여기서 못 끊어. 그렇다고 삐끼지 마. 제가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아니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내만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삐낄까 봐. 여기서 잡아. 여기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사실 정리하자고 이제 무언가가 딱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정리가 돼요. 언니가 정리가 안 돼. 그럴까요? 언니가 정리가 안 돼. 힘들어. 언니가 아프대.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무언가 이제 세월이 8년이면 참 길거든요. 길기도 한데 그 사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꽤 행복하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사실 집에서 못 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거를
행복. 집에서 못 받아봤잖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양쪽으로 다 받고 살았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또 만족도는 없어요. 그렇게 또잘 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약한 거는 앞에 조금 제가 저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를? 아니, 제가 그 친구를.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배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할까? 다 빨아먹었어. 이제 다 빨아먹었죠. 이제 다 빨아먹었죠. 망신수, 망신들어 망신. 2년은 여기까지네요. 더 가면 사실 진작에 끝났었어야 돼요. 사실 인연은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겨우겨우 이렇게 왔어요. 혼니가 힘들어. 방법 어떻게 털어내는 방법은 알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해결하면 되겠죠. 아휴. 언니도 언니 스스로 언니가 발등 찍었다. 언니 발등 찍어가지고 이만큼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사실 여기서 더 갔다가는 큰일 난다 소리 나와. 그래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안 되면은 도움을 받으셔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들어가긴 들어갔잖아. 빨아먹다는데. 아니 그냥 뭐 다소 뭐 대뜸이 이런 거예요. 크게 저 같은 뭐 제가 뭐 돈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그냥 그거고 크게 가진 않는데 이게 같이 와이프하고 그 같이 이제 학부모라고 같이 다니는 야, 바람을 또 딴 데다 학교잖아요. 본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겠다. 시간을 달라. 저한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꽤나 꽁이래다. 그러니까 망신이 들지. 그래서 완전 대망신이 들지, 언니가. 지금 만나는 그 여자 학부모 여자를 찾아갔어? 아니야 현착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명실한데 갈까 이제 이러고 있거든 여기도. 근데 이게 말 들어 보여. 왜냐면은 역으로 처인다. 역으로. 이러고 있지. 역으로 치여. 언니도 잘한 거 없잖아. 지금 상황에는 언니 어떡할 건데? 와이프가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안 돼. 소송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결단 난다.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법으로 보였어. 법으로. 법에서 언니 관제 뭐 걸릴 거 있어요. 우리가 걸라고 한 건데 역으로 치게. 당연하죠. 잘못하면. 그 여자가 보니까 보통 그냥 아니더라고요. 무슨 언니보다 더 보통내기 아니다. 아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냥 신체기 같은 게 다니고 이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말아라 이제 이거 이제 자수해라 네가 화나는 건 알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났다. 흥미인기 딸자 친구 일을 하다 아니 동생 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에 이제 같이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이제 이래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만나다 보니까 친해진 거지. 아무 그게 없다 그냥 이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있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거기에서 이제 세 명이서 막 이렇게 어울리다가 이제 12월 달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들켰어요. 둘이 만나는 거를. 이거 들킨 건 아니고. 저는 그전에 들켰고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걸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나 이렇게 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언니 남편한테는? 예, 들켰어요 진작에. 몇년 전에 들켰어요. 남편 그냥 살자 해? 일단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 사이 좀 빨리 좀 정리를 해라 이러는데 좀 시간을 달라 이런 관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들은 이면 끝났어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락은 올것 같아. 근데 언니가 끊어야 돼. 언니가 끊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여기서 더 가면은 진흙탕 돼. 진흙탕 돼요. 언니가 안 좋아. 아, 내가 안 걸어도 상대방에서 걸 일이 있다는 당연하죠. 얘기지. 와이프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부인과? 한물에 그냥 어떻게 내가 저 여자한테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일라. 그냥 지인으로만 알고 지내는데 요즘 그런데 희한한 그건 관제가 사실 진짜 보였어. 그래갖고 관제 들어올 게 있습니까?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관제 뭐 엮일 거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없댔잖아. 아니 왜냐면 그 미호소자 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이 아줌마가 걸 수는 없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모르지. 그거는 막상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근데 이 친구 끝나고 나면 이 친구한테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언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가고 나면 저기 권씨 나가고 언니 가면 또 근데 이 사람 가고 나도 이 사람하고 관리 좀 아는 사람하고 만날 것 같아. 제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는 지인들 몇 명도 없는데 아는 사람하고 만날 것 같아. 혹시 또 이, 요즘에 이 오라버니 또그 문제입니다. 이집 오라버니 하고 또막 얘기를 하는데 이 오라버니하고 그러면 또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이러면 까치 뜨기. 그다그 나물에 그 밥이래. 또 만나지는 사람이. 제가, 아, 제가요. 다른 데 가서 뭐 취미생활 다른 데서 만나고 그런 건 없고. 어디 가겠노, 니가 일한다. 어디 가겠노. 언니, 그래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나고 아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알고 봤더니 아는 사이. 뭐 이런. 근데 연관은 다 지어지는 것 같아. 뭔가 무슨 연결고리가 있네요. 저 이제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좀뭐 다른 거를 조금 이제 활동은 하고 싶은데 취미생활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있는 그건지 뭐라도 해도 괜찮은 건지. 뭐 하고 싶으신데요? 그러니까 크게 굳이 그런 게 없어요. 네. 잘 됐어요, 장사가. 또 굳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았어요. 언니 장사복은 없어.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그냥 살림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거 하고 그냥 노는 게 나아요. 네, 제가요. 응, 복인데 뭐. 근데 저는 또 전에 그때로 또 심심한 거예요. 복인데 뭐 그냥. 근데 돈 걱정은 없이 삽니까? 크게 있습니까, 돈 걱정?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언니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취미를 겸해갖고 할수 있는 그냥 그런 걸 갖고 그냥 돈을 큰 돈을 번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놀기 삼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제가 즐겁게 좀할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래 가고 나면 또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이 사람 못 놓고 내가 봐도 못 이 놓거든. 언니가 못 나. 못 놓는데. 맞아요. 보내야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이 언니가 단칼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본인이 뭐라 하는 거죠? 본인이 못 하시니까. 본인이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열받아 죽겠어, 막 아, 자존상. 맞아요. 지금 이제 그게 조금 그게 더 그때 커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일단 뭐 앞에 그뭐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은 지금 51대 뭐 49같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라고 생각 진지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왜냐면 결이 틀려요. 그런데 좀안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막 같이 좀 나이 들어가면서 별 그거 없잖아요. 뭐 친구가 제인같이 이렇게 좀 지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좀 인사를 두고 좀 이따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만나고 이러면 안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안 돼. 지금은 헤어진 게 낫네요. 지금은 좀 끝을 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 분은 언니가 안 끊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이 남자가 알아, 그건. 그렇지. 너무 당당해.
그러니까 내가 한두 달 연락 없어도 언젠가는 연락 올 거다 이러고 있네. 가만 안 와요, 그냥. 하지 마. 더 말라고. 전화는 그녀한테 가지. 가지. 어, 걔도 둘은 잘 돼. 잘될것 같지는 않다. 평생 안 가지. 또 근데 다, 왜냐면 이 남자는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해. 아, 이 사주구나. 남자가. 착한데. 착해도 사람이 꼬이는 걸 갖고 있고,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치지를 못해. 맞아. 어떻게 지금 이래 된 거지? 치지를 못해. 자기가 딱 정조로 지켜가면서 딱딱 끊고 딱딱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어, 그래, 옷. 사람은 안 그래. 니도 온다. 응. 되겠나, 그게. 근데 혹시 있잖아. 이 셋을 보는 그 와이프 있잖아요. 이 와이프가 이제 뭐를 합니까? 안 쉬워. 와이프가 안 나요. 와이프 놔주겠나. 그니까 와이프가 쉽게 안 놔줘.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무슨 심정으로 같이 지금 이 아줌마를 같이 이제 그 10년 넘게 다니면서 와이프도 알거든. 반 잡아치기 계지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반 알아봤어요. 아니 결국에는 살아요. 이게 안 해야죠? 나야는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 와이프가 독을 품고 있대. 맞아요. 독을 품고 있대. 안 맞아요. 놔주지. 절대 정권을 못 봐요. 응, 안 놔주지. 독 품고 있어. 아무 뭐. 야, 기분이 좀 있거든요, 또. 뭐, 사는 거는, 뭐, 지내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또, 그거 보면 또 가슴이 아파서. 언니나 잘해라. 아직까지는 뭐. 언니나 잘하세요. 뭐라 친구나 이런 거 같이 엮이는 것도 안 좋네요. 그냥 언제 안 좋아. 본드서 그런 거라도 안 좋아. 올해는 구설, 망신 지금 언니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무언가 터지면 감당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할 거예요. 만약에 관제 들어와 봐라. 두감정할 건데.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신랑이 언니 신랑이 알았다 했다면서. 근데 지금은 아닌 줄 알잖아. 지금은 아닌 줄 알잖아. 지금은 또내 마누라 철득까지 믿고 있잖아. 또 알아봐라. 신랑이. 신랑도 보살이라요, 또. 그래서 그런가? 내놨다 그냥. 근데 신랑은 언니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못 놓고 있는데 놓을 사람이 아니라 못 놔. 못 놓는데. 그래서 이제 정우 근데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언니가 나야 돼 하고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야. 봐주는 못 놓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못 논다고 해서 그것도 의외네요. 들켜야지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밉보이면 안 되죠. 그치. 더 이상 밉보이면 안 돼. 신랑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이에요. 알겠습니다.